오늘 몇 마리 잡을 거야? 한 마리. 제주 낚시 2일차고요. 오늘은 참돔 낚시. 제주항 근처 하북항이란 곳에서 해성피싱이라는 노련한 선장님의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은 다 와 있으시네요.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정하고요. 빠르게 출항 준비를 합니다. 오늘 가게 될 곳은 여자도란 곳으로 포인트까지는 약 2시간 거리입니다. 추운 몸을 녹여줄 따뜻한 오뎅 한 점 먹고요. 멀미약을 와이프는 30분 전에 먹었지만 이내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오늘 힘든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포인트에 도착해서 의욕이 없어 보였는데 와이프의 어복은 정말 지긋지긋하군요. 멀미 중에도 이렇게 잡아냅니다. 저도 얼마 있다 사이즈 준수한 참돔을 잡아냈습니다. 영상 찍다 떨어질까봐 랜딩 장면이 아쉽게도 없네요. 사이즈 괜찮죠? 고수는 아니지만 제가 낚시 정보 간단히 공유드리면요. 로드는 퓨어리스 라바 에디션, 릴은 시마노의 스틸의 100피지, 합사 1호에 헤드는 150g, 오렌지 레드 황금 종류의 스커트를 사용했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다면 먼저 채비를 입수시키고요. 엄지손가락을 썸인종 합사 영역에 살포시 올려주면서 이렇게 내리게 되면 바닥을 찍는 느낌을 쉽게 캐치할 수 있고요. 백러시, 줄이 꼬이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는데 이렇게 줄이 꼬이면 미끌림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바닥을 찍었으면 빠르게 릴링을 해주는데 보통 5회에서 10회 정도 릴링을 해줍니다. 그걸 반복하면서 회전수만 조절하시면 기본은 된 것 같습니다. 오전에 물이 잘 안 가서 조항이 별로였어요. 선장님은 고기 찾아 이동하다가 결국 점심을 먹고 낚시하기로 합니다. 여기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떠먹으면 됩니다. 와이프는 좀 먹다가 쉬러 갔고요. 오늘은 뻘지역이라 자신감을 갖고 텅스텐 헤드를 달았습니다.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옆 조사님이 입질을 받았고요. 드랙 소리가 경쾌한 게 너무 좋네요. 오, 역시 좋아 보인다. 사이즈 괜찮은 참돔을 잡아내셨습니다. 나중에 보니 옆조사 남편분이 제 구독자시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저도 집중을 하고 릴링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릴링하는 중에 드디어 입질을 받았습니다. 챔질을 시원하게 못해서 지금 살짝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릴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드랙을 좀 풀어서 힘쓰고 반항할 땐 안 감기고 드랙 소리가 좀 나게 하고 힘 빠질 땐 적당히 올라오게 그렇게 좀 조정을 했고요. 서해에서는 이렇게 알려주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참돔 낚시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이 드래그 같아요. 잠시 드래그 좀 듣고 가실게요. 이건 참돔 같지가 않은데? 어? 참돔이네? 뜰채요. 오늘 물이 안 가니 큰 녀석들은 보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도 손맛은 꽤 많이 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와이프가 길게 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잘 잡습니다. 교수님은 오전 내내 바닥 찍는 게 안 느껴진대서 제가 같이 한번 내려드리고 합사 색상 기억을 해드리니까 드디어 참돔 입질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고폐질을 좀 하시네요. 제주도 낚시할 때 배우셨나봐요. 이쪽 분들은 대부분 고폐질을 하더라고요. 결국에 요거는 빠졌는데 지금 고폐질을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가장 중요한 텐션 유지하기. 고폐질을 하더라도 텐션이 유지돼야 되죠. 고윤중 프로님의 영상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텐션을 유지한 채 들어올린 후 낚싯대를 내릴 땐 또 이렇게 빠르게 릴링을 합니다. 이런 식의 릴링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왼쪽 교수님이 입지를 받으셔서 릴링 중이고 디렉 소리가 들리는 건 지금 왼쪽 교수님 거고요. 저는 릴링하다 폴링하는 중에 초리대가 출렁거리는 게 보이시죠? 바로 뭔가가 받아먹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폴링 액션에 입질 받는 건 엄청 두근댑니다. 아, 여전히 이 드랙 소리는 너무 환상적입니다. 정말 듣기 좋아요. 계속 감아주는데 반전이 나질 않습니다. 반전이란 건 참돔이 입질로 간을 보다가 먹이를 채고 반대로 달아나는 현상인데요. 그때 확실히 챔질을 해주면 바늘의 주둥이 확 바뀌겠죠. 안 채고 가네. 응? 저도 입질하는데 채질 못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챔질을 했습니다. 넌 강제 집행이다 너는. 사이즈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서 빠르게 그냥 강제로 올려줍니다. 그 사이 옆에 교수님은 참돔을 올려대셨고요. 마지막 피딩 타임이라 반대분도 잡아내고 계셨습니다. 여기저기 많은 분들이 손맛을 보고 계시네요. 이거 진짜 많이 감아야 돼갖고 힘든데. 참돔이긴 하네요. 총 9마리를 잡았고 작은 건 방생하고 5마리를 킵했습니다. 물이 너무 안 가서 작은 참돔들이 많았던 게 좀 아쉬웠네요. 원래 4시까지 낚시인데 선장님이 1시간을 더 하셨어요. 복귀 중에 사무장님은 고기피를 열심히 빼주셨고요. 잡어치고는 너무 컸던 쏨뱅이. 정말 대단한 사이즈입니다. 인간은 참돔보다 커요. 해가 어느덧 뉘엿뉘엿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나와서 복귀할 때는 약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져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행기 시간 맞추려면 열심히 정리를 해야죠. 사무장님이 정리해주신 물고기는 바로 앞 횟집에서 포를 뜰 수 있었고요. 네, 이렇게 두 분이나 세 분이서 빠르게 포를 떠주십니다.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가 조마조마한데요. 다행히 비행기를 탈 수 있었고 정말 즐거운 1박 2일 낚시였습니다. 또 이런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귀해서 그 다음날 지인 불러서 갑오징어와 참돔으로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맛에 낚시라는 취미를 정말 못 끊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SBS 방송 촬영했던 이야기로 찾아올 건데요. 모닝와이드란 프로그램에서 나왔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